가발이가 왔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온 6.8kg짜리 연어를 해체해보겠습니다. 한국에 들어올 때부터 내장은 다 손질이 돼서 오는 건가요? 예, 손질해서 항공으로 옵니다. 아, 예, 냉동 상태로 오는 건 아니죠? 예, 다 생물입니다. 어, 뼈가 지나가는 소리가. 꼬리 쪽으로 가면 갈수록 하얀 지방산이 더 적어지는 건가요? 적어지는 대신 식감이 좋아요. 앞쪽 라인은 굉장히 기름기가 많아요, 여기까지. 아, 기름기가 네. 많아요? 오히려 등쪽에도 마블링이 좋네요. 네, 절단이 아직 안 된 상태라. 와, 이거 마블링 봐봐. 대박이야. 이게 다 지방이야, 지방. 이 하얀 살들. 와. 아, 연어의 가시를 손질하고 있는 부분인 건가요?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 같은 작업인데. 이제 껍질을 벗기고 있습니다. 지금 썰고 계신 게 어디 부분이에요? 등살입니다, 여기. 아, 배꼽살을 먼저 썰어볼게요. 어, 이게 배꼽살입니다. 많이 나오지 않는 완전 레어템. 어, 나는 그냥 돌 같아. 와, 지방이 정말 많이 차있어요. 등살입니다, 여러분. 그거 뭐야? 우리 마블링이 왜 이래? 어, 등살에도 마블링이 많네요. 등살도 기름이 굉장히 많아요. 어, 뱃살만큼 맛있다고 보네. 이렇게 기름이 끼어있는 줄 몰랐어. 여기 봐. 와, 대박인데요? 사장님, 근데 여기 요 회색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에요? 껍질을 벗기는 과정에서 이제 알뜰하게 벗기면 이렇게 잘 나와요. 먹는데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아, 오히려 더 맛이 더, 예, 맛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조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먹는 데는 전혀 지장도 없고 맛도 더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절대 버리지 마시고 이 은색 부분을 다 무조건 같이 챙겨 드셔야 돼요. 지금 이제 뱃살을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아, 역시 뱃살은 명불허전 마블링 연어의 끝부분 꼬리살을 썰어보겠습니다. 확실히 하얀 지방살이 적고 붉은 살이 많아요. 확실히 기름기도 적고 그만큼 담백해 보이네요. 기름을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꼬리살을 위주로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6.8kg 생연어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등살, 뱃살, 배꼽살, 꼬리살. 자, 갑니다. 담백해요. 꼬리살은 이건 구이용으로 적합할 것 같습니다. 꼬리살은 배꼽살 갑니다. 이거 몇 번 안 움직였거든요. 혀로만 했는데 벌써 다 녹아. 아, 정말로 기름져. 뱃살. 오, 미끌미끌거려 기름 때문에. 기름이랑 요 붉은 살이 적절하게 섞여서 씹는 맛도 있고 부드럽게 녹아드는 맛도 같이 느낄 수 있는 뱃살입니다. 전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어, 이거는 밥이랑 같이 먹어야 돼요. 밥이랑. 마지막으로 등살입니다. 아, 요 안개 같은 마블링 보이시나요? 안개 같이 이 뽀얀 거? 내 피부같이 뽀얀 살들. 오히려 뱃살보다 등살이 더 기름집니다. 등살이 더 부드럽고, 와, 녹아드는 게 배꼽살하고 비슷해요. 와, 이거는 이것도 밥이랑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뱃살보다 더 맛있습니다. 강추. 숙성된 연어 과정을 한번 확인해보고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생 연어를 올리시는 건가요? 예. 아, 아까 해체했던 그냥 생 연어입니다. 이거 지금 뭐 뿌리시는 거예요? 가르쳐 먹고. 아, 특제 소스 같은 건가요? 예, 양파. 아, 양파. 감내를 잡는 게 양파가 좋아요. 허브예요. 아, 딜이라고. 딜이? 딜. 딜. 딜입니다, 딜. 오, 카레향이다, 카레향. 연어의 풀 같은 게 묻어 있다 그러면은 예. 나쁜 게 아닙니다. 아, 숙성을 하고 나서 딜이 조금 남아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먹을 수 있는 거죠? 아, 다 먹는. 아, 문제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팅이 끝인가요? 예. 아, 그러면 이거를 이제 냉장 보관을 하고. 최하 12시간. 예상을 하는 게 가장. 아, 이게 하루 정도 숙성된 건가요? 예, 예. 아, 어, 배꼽살이네요? 예, 일단 배꼽살. 어, 숙성 연어. 배꼽살을. 대박. 씹었는데, 이 안에 연어만 있는 게 아니라 양파가 있어. 새로운 생선회를 먹는 것 같은데, 뭐 기름이랑 양파랑 조합이 진짜 잘 어울려서, 그 양파가 완전 그 느끼함을 조금 잡아주는 역할을 해서 대박입니다. 여러분, 꼭 숙성 연어를 드셔야 돼요. 생 연어보다 숙성 연어입니다. 어, 대박. 아기 상어 띠르르띠르 바다에 띠르르띠르 귀여운 띠르르띠르 아기 상어 엄마. 아, 이거 아빠. 엄마 상어 띠르르띠르 바다에 띠르르띠르 어여쁜 띠르르띠르 엄마 상어 띠르르띠르 아빠 상어 띠르르띠르 힘이 센 아빠 상어. 와! 할머니 상어. 이 병신 새끼.